얘 무슨 일을 하는데? 댄스 경련대. 오늘 밤에 뜨자. 작년에도 네가 클럽 죄다 쓸었잖아. 됐어. 그깟 상금 얼마 든다고. 작년보다 배로 많아. 글쎄, 1,000만 원이나 준대. 1,000만 원? 우와. 알았어. 그럼 내가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할게. 1,000만 원이면 통장 안 울거든. 엄마한테 보내줄 수 있는데. 가만 있어봐. 무대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몸이 따라줄는지 모르겠네. 아저씨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저씨 나쁜 사람이에요? 엄마 빨리 나으라고 숨겨버려야지. 아저씨 엄마가 유라 많이 보고 싶어 하셔. 나 왜 보고 싶어 해? 난 가기 싫은데. 엄마 왜 이래? 제발 정신 차려 엄마. 엄마! 엄마 이러지 마. 이것 좀 벗자, 응? 죽다는데 왜 그래요? 나 옷 좀 빌려주실래요? 나 얼어 죽을 것 같아요. 엄마 진정하세요. 춤은 입을 덮어드릴게요. 나 병원에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? 당신들 누구야? 나 어디로 끌고 가려고? 저 여자 누구더라? 어디서 봤는데? 나랑 친했던 애인데 나 쟤한테 갈래. 엄마 제발 이러지 마.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돼. 엄마 강한 사람이잖아. 엄마 일어나 정말 몸살하세요. 조금이라도 주무셔야 돼요. 네? 더워 미치겠어. 누가 이렇게 더운데 보일러를 세게 틀어놓은 거야. 나 짜죽일라 그러는 거야. 더워서 미치겠어. 더워서 미치겠어. 더워서 미치겠어. 어머니, 왜 그러세요? 어디 안 좋으세요? 맞지? 네가 나 짜죽일라 그런 거지? 네가 내 밥 훔쳐간 거야? 배고파. 밥 좀 주세요. 배고파. 밥 주세요. 배고파요. 이강소 씨의 특징은 건강함과 밝음이다.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씨 안의 인물들은 희망과 미래를 노래한다. 그만이 갖고 있는 순수함과 긍정의 힘 때문이다.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부디 이강소의 씨가 외로움에 퇴색되지 않고 더욱 무성하게 시집을 채워줄 것을 기대한다.